도다리 자작채비 준비물들입니다. 준비물들 쭉 한번 보시고, 경심줄 24호, 22에서 24호 정도 준비하시고, 축광 튜브, 구슬, 스나이프 봉돌, 도래, 쌍 슬리브, 외 슬리브, 천평,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고,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쌍 슬리브를 끼워줍니다. 끼우고 도래를 끼우고 이렇게 도래 안에 쌍도래 안에 집어넣어서 줄을 당겨줍니다. 당기고 이렇게 벤치나 밑바로 꽉 눌러줍니다.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요 상태로 여기에 20호, 22호 경심줄 구슬을 이제 구슬 하나 끼워줍니다. 그 다음에 축광 튜브 순수가 구슬 끼운 다음에 축광 튜브 다시 구슬 순수가 구슬 축광 튜브 다시 구슬 순수가 이렇습니다. 다시 그 다음에는 이제 봉돌 35호 봉돌 스나이프 봉돌 35호 봉돌을 끼운 상태에서 다시 구슬 하나 끼워줍니다. 추가 완성. 이렇게 밑부분 추 완성된 부분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슬리브 넣고 T자 천평 넣을 차례입니다. 천평 넣기 전에 작은 구슬 조그만 소형 구슬 빨간 거 하나 넣어줍니다. 넣고, 천평. 천평을 넣고, 천평과 천평 사이에 구슬 하나 넣어줍니다. 천평 사이에 구슬을, 이게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은데,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, 오늘은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넣고, 끼워 넣고 다시 구슬 하나, 소형 구슬 하나 이렇게. 그 다음에 슬리브, 외 슬리브 하나 이렇게. 천평은 다 끝났고 이런 모양, 천평까지 이렇게. 이게 나중에 천평만 집게로 집어주면 됩니다. 그 마지막 윗부분 쌍 슬리브 넣고 도래, 3호 도래, 핀 도래 넣고 꽉 조아줍니다. 그 벤치로 다시 한번 힘껏 조아줍니다. 꽉 조아줍니다. 이렇게 되면 자작채비는 도다리 2단 자작채비 완성이 다 됐습니다. 이렇게. 전평은 고정시켜 엔지로 꽉 집어주면 되고. 이쪽도 꽉 집어주고.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채비가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완성된 작품.